예전에 그런 그레이브즈가 있긴 했거든요. 많았죠. 네. 네. 불과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자, 양팀이 준비한 오늘 A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자. 아무래도 스펠? 네. 스펠? 네. 무난하네요. 네. 그냥 전멸은 그래도 가장 무난하네요. 네. 좀 더 매콤한 맛을 유키기 때문에 좀 원했는데 네. 어? 하수칠은 뭔가 의지가 보여요. 어. 지속입니다. 지속. 어. 치명적 속도 잭스. 그렇죠. 디규현보다는 네. 맞들고도 끝까지 싸울 때는 그쵸? 내가 이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잭스도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착취를 두는 게 국룰이거든요. 네. 무난한 선택이에요. 사실 라인전 단계에서 착취가 있고 없고가 정말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피오라가 착취를 들기도 했고 잭스가 라인전이 이러면 꽤 힘들 수도 있어요. 잭스가 라인전 구도에서는 좀 유지력 차이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피오라 상대로. 자, 안쪽까지 이게 과감하게 들어와 봅니다. 탄약까지 와요? 자야라칸이고 그레이브즈이기 때문에 1렙에 강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레드? 일단 칼날부리 먹고 1렙 찍고 올 수 있거든요. 네. 상대도? 자, 강타 쓸 생각으로 보이죠? 강타 쏟고 1회 먹었고 빨리 꾹 그레이브즈 넘어갔고 비구가 좀 멀리 돌아왔어요. 오! 오 예. 네.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하나씩? 갈아입고 네 어? 다시 못 돌려요 이거. 아니 이게 6렙 그림이... 전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브 레드 그브도 좀 세요. 아니 그림이 되게 아니 지금 리벨이 넘어갔다가 왜 다시 넘어왔죠? 일단 극초반에는 정글이 킬 먹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예, 비우고 킬 먹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상대는 자야가 킬을 먹은 상황이긴 하지만 카이사 뭐 시도 먹은 상태고. 오! 오! 아니. 오, 예. 오! 이건 심리즘에서 예. 완전 하수칠이 이긴 거죠? 맞습니다. 아, 아니 상대로 이렇게 하수칠이. 아니 그 초반 라인전 단계는 피오라가 리드를 해야 돼요. 이거도는. 원래 1렙 최강 네. 챔피언이 피오라 아닙니까? 빌리도 와요. 1렙 타이밍에 이득도 많이 못 본 거. 빌리도! 와! 하수칠 빌리 하이파이브 쫙! 그 전에 응수를 빼놨기 때문에 네. 반격 돌리고 전멸 돌아 공격 예, 예. 아 좋았는데요 갱오니? 일단 하수칠이 상황 거의 다 만들었고요. 비에고 2킬 됐어요. 아, 플라잉 오이스터 일단 솔직히 네. 유키도 좀 쫄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한번 갱당해서 죽기도 했고 네 맞아요. 야 이거 밀리면 계속 밀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고 그래도 예, 케이화이트가 나름 또 잘 크고 있고 포방도 뜯고 있으니까 전력 이거 주더라도 나름 할만하다. 오, 전력 상타가 없어요. 네. 어, 예. 자, 전력 가져갑니다. 리베리 전력 가져갔죠. 싸움이 커지나요? 싸움? 확정? 아니 이게 커지게 맞아요? 그래도 리베리 잘 피하긴 했어요. 리벨 오? 잘 자. 피하긴 했는데 오비 쪽에는 유키가 있는데요. 아, 근데 이러면은 아직 예. 따라가면서 어. 어, 올라갔어요. 잠시만요. 레이가? 이게? 레이가 올라갔어요? 자, 유키 합류. 유키 합류. 와, 이거 그림이 이상한 거 같은데. 아! 관리가 붙고요. 유키 아래쪽 한번 또 예. 오! 예. 잡은 게 다행이죠. 그러게요. 네. 네. 이거는 전령을 뭐 플라잉 오이스터가 먹긴 했습니다만 팀 시크릿이 교전에서 어? 나름 이득을 좀 봤죠. 전투. 이 전투. 이 전투. 스타파 한치. 어? 좀 더 가요? 서포터가 서로 아직 네. 오랩이에요. 좀 더 가요? 오, 좀 더 가요. 좀 더 가요. 카이사 궁도 있고 회복도 있고 정이 비상야! 아! 빨려 들어갔는데요. 아니 지금 카이사 큰 실수했죠? 그렇죠. 궁도 있고 전멸도 있었는데 둘 다 쓰지 못하고 화려한 등장을 맞다 보니까 바로 터졌어요. 아하... 아하... 사실 전멸도 못 네. 쓰고 가버리는 거는 진짜 네. 네, 아쉽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됐거든요 사실. 라칸이 메우기 있는 6렙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팀 시크릿의 책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예요. 네. 네, 그 사일러스 10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자야가 이러시도 더 먹었고 그리고 또 예, 전력 전투에서도 조금 이득 봤고요. 그리고 잭스가 이제 피오라를 뭐 계속 압박하나 싶었었는데 그런 그림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리도 말랑말랑. 바이수스 레벨 치면서 갑니다. 네. 그리고 빌리. 빌리 잡혔죠? 터졌는데요. 빌리 잡혔어요? 이러면 아니 아, 역시 예, 이게 지금 전투에 대한 판단이 좀 안 좋은데요. 네. 플레잉 오스터 아카데미가. 전체적인 예. 진짜 뭐 피지컬 체급에 대한 부분은 팀 시크릿이 확실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알리스타 탈리아가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런 플레이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어? RS? 쌍버프? 네?
레일 그리고 다이브 그레이브 좋아요. 리벨 피원 리벨 도와요. 와 피원 리벨 파워 화려 등장.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해냅니다. 와 확실히 팀 시크릿이 더 잘하네요. 네. 네. 초반엔 사고였다. 와서, 오, 섹스가 와서.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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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하수출. 네. 아 근데 반격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하수출! 오, 예. 오, 예. 아래츠도 들어왔으면 그러게요. 죽었어요. 네. 리벨을 잡아내줍니다. 하수출. 다행이죠? 사슬을. 사슬이 안 들어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죽었어요. 잭스한테 1대1도 지는 상황이었어요 방금. 그렇죠. 어? 네. 어? 유키가 그래도 반격이랑 전멸 잤으면 텔 와요, 텔 와요. 아레스도 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 들어가면서 드리블 살짝 되나요? 유키 쪽. 표식, 표식 터뜨리면서. 찌르기, 찌르기. 파! 반대 상황. 네, 응수도 있어요, 응수. 응수. 빠졌고. 그리고 벽, 아이 전멸이. 자, 그리고. 그래도 터뜨리고. 파이술사. 아레스가. 벽, 치고. 잭스, 잭스 공 뺏어 와서. 잭스 공. 뺏어 와서. 잭스 공. 꽝, 꽝. 찍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잭스 쪽. 찍고. 누가 때리나요? 와! 아레스! 스크린샷이 좋았죠? 맞습니다. 네. 야. 서로 난전. 엄청난 난전. 근데 일단 바텀은 또 이렇게 계속 라인을 밀어. 자이라칸이 편하고 반대로 갑니다. 득점! 끝까지. 아니 아니. 예. 근데 궁극기로 조금 쉴드로 버티면서. 아니. 한대. 아! 한대. 야! 점화딜. 아니 또 전멸 들고 죽었어요. 에이 화이트 B1. 아, 아레스. 반격은 평타만 막습니다. 50입니다. 네. 50이 제압 어, 550 골드 그리고 전 아니 그 CS도 원탑인데요? CS 왜 이렇게 많이 먹었죠? 사일러스. 예. 잭스를 키워보자. 잭스를 네. 키워보자. 아 근데 이거 네. 응수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수 썼어요. 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응수. 네. 잘 빠져 나왔었고 어, 버티는 건가요? 어, 어? 버티나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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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퐁이 진짜. 와! 야! 진짜 카섰어 어딨어? 이 정도면은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저 잘 버틴 것 같은데요? 진흥곡. 네 그리고 바텀 은 네 라인 클리어 그리고 좋은 채팅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 볼만하다. 예. 사실 팀 시크릿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드래곤도 3스택 가져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피오라가 버텨주기만 하면 사실 뭐 손해볼 곳이 없죠 지금. 네. 근데 유키 혼자 있긴 한데 지금 라칸도 네. 거기에 오, 오 지금 사일러스가 잭스한테 앞으로 딜이, 들어가요. 딜이 아니, 데미지가 와! 와! 아레스! 와, 지금 딜이 말이 안 됐죠. 아니 저 사슬 데미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DPS. 딜이 와. 아 디테일하고 꼼꼼한 네. 플레이. 맞아요. 그래. 저런 것들. 맞아. 네. 자 알리스타 군킨 사일러스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와. 진짜 거의 무적 포스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단단할까요? 네. 원맨 탱킹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최일선. 자, 어, 너 왔어? 어? 반가워. 뺏었어요. 알리고, 알리고 들었어. 무적입니다. 사일러스 와, 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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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썼어요. 썼어요. 와, 썼어요. 체력 안 다는 거 썼어요. 보세요. 와, 체력 안 달아요. 그리고 오 놀로 와. 와, 진짜 와! 그냥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아레스. 그래도 위쪽에서 네, 잭스가 좀 많이 잡히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레스 진짜 가운데. 진짜 가운데. 진짜 가운데. 아레스 진짜 가운데. 와 아레스 진짜 포스가 여기서 그래도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유키가. 어 이러면 또 사이버스 빙이거든요. 이래서 플라잉 오이스터 아카데미 미친 듯한 데미지 나오고 막 네. 사일러스고 뭐고 아니 다 돌리는 그냥 쳐버려요. 그냥 쳐버려요. 야, 쳐요? 잠시만요. 이건 기회거든요. 플라잉 오이스터도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예요. 골드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팀 시크릿이 출신 기회. 어, 인지 인지 먼저 열었고 어, 예. 아 그때 사일러스 또 잘 들어가. 아, 잠깐만 터지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수찔이 그냥 쓸리는 것 같은데요. 하수찔이 혼자 하수찔. 있기에는 예. 이게 쓸리는 너무 외로워요. 빌리 아레스 외로워요. 아레스 한번 더. 오우. 예. 여기까지. 그걸 피오라가 아까 너한테 맞던 피오라 아니야? 어, 예. 네, 아, 네, 바, 네 어, 바로, 안녕. 네, 응수는 조금 네. 하지만 바론. 네. 상관없다. 하지만 바론. 상관없다. 네. 사일러스. 글쎄요. 예. 매저 20스택. 어, 20스택이네요. 5스택만 더 싸면은 그냥 풀이에 풀. 916. 그리고 세컨지도 들고 있고.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지금 싸먹히는 예, 또 싸먹힐 수. 알리스타 궁극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뺏을 수 있겠죠. 풀인가요? 어, 데미지가 지금 네. 그렇죠. 원래 뺏었던 거 계속 뺏지 못하거든요. 사일러스부터 사일러스. 어? 아레스 터트리시나? 아레스 터트렸어요. 됐어요. 돼요. 터트렸어요. 그러면 근데 이러면 잡혔고? 이러면 네. 잠깐만 이쪽에서 비에고가 위에서 잡았고. 근데 유키가 여기는 지금 위쪽은 지속 잭스. 위쪽은 네. 위쪽 일단 점을 대 그레이브즈. 탑 1대1. 아, 아닙니다. 승리 위쪽 점을 쪽은 그리고 위쪽에서 그레이브즈가 이겼어요. 오! 서로 라스트맨. 야! 약간
싸움을 KO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4대 4 교환 서로 때리다가 쓰러진 느낌. 근데 그분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못 이겨요. 여기까지 집만 끊자. 응? 어? 근데 끝까지 저, 싸우면 이거 어, 그분 자신 어? 어? 그분? 그래도 나 그레이브즈야. 일로와 일로와. 나 화력 세 화력 세. 네. 벽을 넘은 게 좋았죠. 네. 네. 자, 뭐 밀어내면 좀. 드래곤은 영혼이거든요? 어? 그러게요. 네 영혼 드래곤 때리죠. 리벨 자 드래곤에서의 대치입니다. 일단 사일러스가 너무 쉽게 노출됐어요. 그렇죠 바로 터졌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에고가 사일러스 갈아타고 아니 화력 보세요 좀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요 진짜. 바로 터졌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래서 오오오 했는데 또 싸워요. 오 예. 리벨 아니가 알리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잭스가 터졌어. 알리가 먼저 죽었고 잭스도 죽었고 그리고 헬메스도 잡힙니다. 동서남북 터트리면서 결국 펑펑펑 팀 시크릿. 이거는 구치기죠. 네, 구치기죠. 이제는 네. 사용. 아레스, 아레스.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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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피하, 피하긴 네. 했어요. 컴온. 근데 다음 듯이. 오, 예. 따봉! 여기까지. 역시 천재형 애드립퍼. 네. 사일러스 이제 좀 있으면 모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썼네요! 아니, 미쳤네요, 진짜. 아니, 데미지. 그리고 디테일. 네. 디테일. 아, 이거 데미지. 오, 데미지 오라 피오라. 밀고 띄우고 예. 위치를 바꿔보긴 했는데 아 이거 카이사가 와 네. 아레스가 아, 예. 탈리아 궁 뺐고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변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나요. 아레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빵빵이 원자폭탄이에요. 예. 아레스 벽 깔고 아레스 지금 뭐 신나죠? 아 롤 재밌다. 네. 네. 와 이야 멋지게 들어갔어요. 예 녹아요. 예.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끝났죠? 여러분 풀스택 아닌가요? 와 풀스택! 아 네. 결국 찍네요! 와 지금 사일러스 아레스 와 주문력 보고 싶네요. 적절한 타이밍에 게임을 끝내는 팀 시크릿입니다. 에이스와 네. 동시에 이제는 넥서스 여기서 경기 끝! GG! 역시나 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확실히 피지컬 정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게임은 주고받는 난전이었고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런데 팀 시크릿이 역시 최근 면에서 계속 우위에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약간 흔들린 장면이 있긴 했지만 잘 수습하고 다음 전투 바로 또 커버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일러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와. 사실 잭스 대 피오라고들 저희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피오라는 뭔가 활약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거든요? 맞아요 밀렸어요 1대2구도에서 예. 그런데 사일러스로 DPM이 1100을 넘겼습니다. RS 사일러스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일러스는 포킹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명치들인데 그래서 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MVP는 역시나 RS 누가 봐도 RS죠. 예 RS가 네. 누가 봐도 MVP. 네. DPM 1180에 빛나는 RS의 사일러스였습니다. 아니 미드 경기 끝날 때 골드 차이가 플러스 7789라고요? 오 마이 갓. 7789면 거의 3코어. 오 마이 갓. 그렇죠. 2.5 싼템들이면 3코어. 네. 야. 그 정도 차이면 그렇죠. 웨이저이도 네. 25스택. 압도적인 미드 차이였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못 받는 게 이상했네요.